야, 점심은 어떻게 할까? 아, 오늘 점심은 오늘도 네. 뭐 저희가요? 군부대 출신 특집이니까 네. 군대 별식 군대리아로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래요. 그래, 군대리아 한번 해봐. 김중사님의 군대리아. 아니, 먹어만 봤지 못 해봤다. 안 해봤죠. 제가 뭐 저는 뭐 부인들한테 시키겠습니다. 전원! 전원! 잘 어울린다. 예, 저기서 뭐 했어? 아, 저기서 그냥 그 숨샘 그 어. 뭐 이런저런 얘기. 그래도 우리도 여기 또 우리가 좀 보고를 하려고 그러잖아. 네네. 네. 어쨌든 뭐 군대리 한번. 네. 네, 한번. 그러자고. 도전해 보시죠. 오빠가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돼. 예, 예. 군대리아란 네. 식판에 재료 넣고 취향대로 먹는 햄버거가 군대리아입니다.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시해라. 실시. 예, 실시. 야, 그 서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예. 그 서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예. 우리만 하고.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아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교관은 말로만 합니다. 일단 소고기 패티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소고기 네. 패티에 네. 소금과 후추를 섞어서 잘 섞어주세요. 소금과 후추. 예. 아 시끄럽네. 아유.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없고 소리만 질러. 소리만 질러. 아이 김영근 훈련병. 예. 영근 훈련병. 네. 복장 소리 봅니다. 너 까불래? 제대한다. 너 까불래? 제대한다. 아, 제 비리가 시켰어. 이렇게 알았어, 하라고. 해. 예. 네 역할 충분히 해. 예. 자, 이거 다 된 거야? 다 된 거예요? 됐어, 지금. 아, 네. 됐어요. 됐어요. 저도 하나 해봐도 되겠습니까? 저도 하나 해봐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아 예. 여기 있어요.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예. 불편합니까?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 정말 조교 생활 했잖냐? 네, 저는 교관해서 교관했죠. 예, 예, 저기요. 아, 교관 아무나 못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격 안 좋은 사람들이요. 아~ 아니 성격 안 좋은 사람들이요. 아~ 아니 또 교관 진짜 성격 안 좋은 사람이라고 또 그 누가 그러나. 교관 그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이니까 예. 교관은. 근데 집에서는 요리 그때 해 먹지? 아니 그럼요. 그렇지. 예 요즘 뭐 요리 많이 해 먹죠. 그럼. 고등어 조림도 아주 가끔 해 먹고 밀키트도 있으니까. 요즘 예. 너무 잘 나오잖아요. 그럼요. 그럼. 밀키트 전문이시죠? 안 그래요, 저 그래도. 저 의외로. 죄송한데, 네. 자꾸 이거. 왜? 고기 꺾고 이런 거. 자꾸 저 조심하세요. 경고입니다. 그거는 여기 해리만 할 수 있는 아이돌 아니시잖아요. 그럼 평소에 그렇게 안 하는데, 광규한테 관심이 좀 있는 거야. 아, 나도 모르게 왜 고기가 이렇게. 야, 가만히 있어봐. 네. 그러고 보니까, 네. 아니, 뭐, 두 사람이 뭐, 그래도 네. 괜찮네. 아니, 뭐, 두 사람이 뭐, 그래도 네. 괜찮네. 아니 생각해봐 어때? 이거 선생님 이거 고기를 좀 크게 하면 맛있을 것 같아요. 뜨거운 물에 딸기 씻는 여잔데 어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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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잖아 얼마나 아이고. 딸기를 아이고. 얼마나 독특해요. 그러게 예, 심심하진 않겠네요. 예.
자, 다음 단계 뭡니까? 자, 다음 단계. 네. 그러면 패티 굽는 거부터 할게요. 이거 불을 줄여야 되나? 약하게 해야 되지 않아? 그지? 어, 불이 왜 이렇게 셈이? 그지? 불 좀 약하게 좀 해줘. 빼줘. 예. 그지? 불 좀 약하게 좀 해줘. 빼줘. 예. 여기 안에 것 좀. 네가 나 시킨 거야? 아니. 아닙니다. 시키는 게 아니고요. 다른 예능 프로도 많이 했지만 이렇게 불 가까이 처음이지? 아니, 아니 저희 불타는 청춘은 계속 많이 해가지고. 네, 네, 그때 같이. 아, 그때 같이 애들 했구나. 네, 네, 네. 저 처음에 나올 때 오빠가 저 약간 뭐라 그랬지? 나 별로라고 그랬나, 오빠? 제가요?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아니, 약간 성격이 조금 까칠하다고 그랬나, 나한테? 뭔 소리야? 처음에. 아이고. 야, 그때 아니야? 그 역술가가 얘기한 거 있잖아. 저게 저 하나가 짝이라고. 저기 우리 저 하나는 이상형이 뭐야? 어떤 사람이 좋아? 이상형이요? 어. 저는 전 뭐 전 똑똑한 사람이 좋아요. 똑똑한 사람. 전혀 똑똑하지 않습니다. 전혀 똑똑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이상형이 어떻습니까? 본인은 이상형이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가. 이거 익은 거 아니에요? 조하나 훈련배 한번 드셔보세요. 가운데 갈라봐봐. 네. 익었어? 아, 다 익었잖아. 오, 익었어, 익었어. 익었어, 익었어. 익었어. 오, 익었어, 네. 익었어. 익었어. 뜨겁지 않아? 먹어봐. 안 뜨거, 안 뜨거. 좋아. 좋아. 잘 익었다, 잘 익었다. 올려놔야 되겠다. 이게 고만고. 나한테 진행하겠습니다. 옛날에 이거 한과라고 그랬지? 한과요? 한고, 이거 이름이. 어, 그래요? 저는 반한만 들었는데요. 이거 또 아는 사람 있어요? 한고. 여기 있겠어요? 대부님? 여기 있겠어요? 대부님? 그 6.25 때 쓰는 말 아닙니까? 한고? 여기 뭐 걸른 동안에 군관 한거 아시죠? 군가? 예. 한번 해줘. 사, 해보세요. 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하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헤이. 군부는 외우지? 군부는 외우죠. 해봐. 팔공사의 멸파야. 그, 다시 똑바로 해봐. 저, 아니, 오빠 힘차게 해야지. 아, 왜요? 군부는 확실히 알려주면 안 돼? 은행 계좌 비밀번호라. 은행 계좌 비밀번호라. 군번이? 예, 그렇죠. 나도 기억해. 아, 예, 예. 9201-9690. 와, 아, 예. 방위 군번. 아, 방위 나오셨어요? 엎드려! 엎드려! 아유, 내가 하여튼 이 입 때문에. 방위사령부. 아, 방위사령부. 방위사령부 얘기. 예, 예. 오, 깜짝이야. 어, 죄송합니다. 야, 야, 어이구, 나. 깜짝이야. 어, 죄송합니다. 야, 야, 어이구, 나. 깜짝 놀랐다. 물만 끓는 거야? 아니, 우유. 넣어야 돼, 넣어야 돼. 아이, 대화하느라.
아니, 딱 좋아졌어요. 불이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좋아. 그럼 그러니까 너. 네, 너. 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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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을 볼까? 예, 예. 어때? 좋아. 부드러워요. 좋아. 부드러워. 난 치코 같아. 월남 커피 같아. 월남 커피. 어, 그럴 수 있겠다. 베트남 좋아요, 좋아요. 그것도 아, 예. 베트남 이런 맛 아니야? 네, 약간 어? 비슷해요. 국수 하나 먹고 나서 이거 하나 시키면은. 이거 그러면 식사 끝나고 조금... 디저트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디저트로, 그렇죠, 좋죠. 예. 그럼 이제 배고프니까 식사하시죠? 어. 네. 그러면 저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마저 마셔. 줄을 서시오. 네. 줄을 서시오. 그럼 대대장님 거 먼저 담죠. 네. 대대장님. 천천히 오 저 잡아드리겠습니다. 야. 하도 군대 생활하는 게 오래돼가지고. 이재인이요. 예. 대대장님 잘 모십시오. 전원. 전원. 아, 예, 전원. 됐습니다. Thank you. 수고하셨습니다. 예. 어, 이렇게 들으시고. 예. 이렇게. 어? 아, 좀 조심하세요. 아, 예. 어? 알겠습니다. 김영. 예. 계란 드릴까요? 아, 그럽시다. 삶은 거예요? 네. 네. 거기 요 큰 거. 아, 큰 거. 어이. 네, 큰 거. 아, 큰 거 좋아하시네. 네. 예, 예, 예. 네. 오, 많이 주시네요. 네, 많이 드세요. 네. 네, 네. 야채도 많이 주세요. 네, 네, 많이 드세요. 네. 자, 수고 많이 했어요.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수고 너무 맛있어요. 아, 수 맛있어요? 네, 다 아, 맛있어. 알려주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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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일단 빵을 양쪽으로 쪼개시고요. 네. 네. 네, 네. 패티를 빵 위에 올려주세요. 네. 네. 패티를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치즈 올리셔도 되고. 저는 치즈를 안 먹어서 네. 바로 샐러드를 올리겠습니다, 샐러드. 자기 취향대로 자기 올려서. 자기 식성권 뭐 넣으면 예, 예. 되겠다. 이렇게. 네. 모양이, 모양, 오, 이거, 오, 그럴듯하다. 선생님 시작하셨네요. 아 많이 드셔보셨네. 예, 제가. 꿀맛이야, 꿀맛이야.
야, 패티 잘 구웠다. 패티 맛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또 군복을 입고 이렇게 식사를 하니까 이것도 좀 색다르고 네. 오늘 그래도 우리가 약식이지만은 그래도 훈련을 조금 했잖아. 훈련 끝나고 먹으니까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지 않고. 네. 그래. 대대장님이 저 오늘 식사를 조금 저 허기가 지셔가지고 네네. 지금 드시기 바쁘니까 네네. 어때요? 맛이 어때? 좋아요? 키 컸어. 너무 잘 드셔서 보람이 있습니다. 관계는 저기 뭐야 친구인가? 예예. 예. 그 곽경택 감독인가? 네네네. 네, 네. 거기 출연했잖아. 거기서 네, 네. 네 아버지 뭐 하시는 거? 거기서 나온 거지? 아 거기. 그렇습니다. 그건 네. 대단한 인기였어. 그럼요. 아버지 뭐 하시나? 건달입니다. 자, 저 아버지가 진짜 건달이가. 여기다 질 같으면 뭐 생각도 못하고. 옛날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역할 이름 자체가 야비한 선생이었어요. 아~ 딱 아, 시나리오에 뭐 야비한 선생. 뭐 예를 들어 국어 선생, 뭐 영어 선생이 아니고 야비한. 나는 야비한 선생이었어요. 어. 네, 그래서 야비하게. 아~ 그거는 그냥 한 방에 갔나? 엔지 없이 때리는 네. 거? 네, 한 방. 이야. 아, 네. 좀 때리나 봐요. 제대로 때렸잖아. 때릴 수 있는 건 많이 맞았기 때문에 때릴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군대 생활할 때 많이 맞아서 네, 아주 잘 때려요. 그 부위를 잘 아는 거죠. 그렇죠.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안 아프고 어디가 소리가 크게 나고. 어디 때린 건데 그럼? 네? 어디 때렸어? 할 말은 볼 쪽을 여기. 때려야지. 네. 아 여기. 일로 와봐. 놀러 와서. 아 여기. 일로 와봐. 놀러 와서. 이리 와야 돼. 아니. 네, 보여주세요. 아니. 이리 와. 안 궁금해. 별로 안 궁금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내 이 김광규 씨가 네. 재주가 많아. 도전은 다 해봐. 아, 네. 가수류도 또 해서 음반도 냈잖아. 그렇죠, 그렇죠. 2집 갔습니다. 2집 했어? 예, 예, 2집 갔습니다. 나 혼산 할 때가 1집이었는데. 1집 아니야?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노래 그거 한번 해. 열려라 참깨 한번 부르고 그래, 그래. 그리고 가면 돼. 그 안에 예, 예. 한번 불러줘. 선글라스 끼고 해, 가수는. 야, 대부님 정말. 뭐야? 여기서 유재석이군요. 아니, 선글라스 딱 끼고. 좋아. 예, 예. 예, 예.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당신의 마음 활짝 열려라 이제는 내 마음으로 직진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예. 아이고 좋았습니다. 수고했어. 예,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TV에서 봐가지고 꼭 한번 와보고 싶었고요. 예부님 계시고 또 하나 있고 이혜인 선배님도 있고 또 수민 선생님은 또 같이 영화도 같이 했었고 이상용 선생님은 제가 군생활 6년 하면서 진짜 꼭 한번 뵙고 싶었던 그러니까. 대선배님이시고 해서 근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처음 뵙는 거 처음 뵙는 거 많이 본 거 청수와 청수와 예예 청수와 예예 구호